침만 있다면 못하는 게 없다지. 아이고, 허준 선생님. 그래, 나는 명이 허준이다. 우와. 이 침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왔지. 게다가 이 침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. 최강의 침이라고나 할까. 똑똑, 안녕하세요. 혹시 주민 권한도 강화가 되나요? 접니다용 까치. 자치분권으로 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싶어서요. 자치분권?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옳았구나. 자치분권이 된다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간 격차와 규제의 차이가 해소되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어요. 옳았구나. 주민들의 권리는 강화되어야 마땅하지. 그럼 권리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? 첫째,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권 보장. 둘째, 주민이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제정, 개정,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. 셋째,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 개선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. 아하, 좋아. 그럼 내 힘을 보여줄 때다. 주민 주권 강화. 오, 자자, 주민 주권이 강화되었으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저게 다 뭐야? 어떻게 참여하라는 거지? 이것 보시라. 우리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주민자치회라네.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, 민주성을 키우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와 주민 참여 예산제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. 이번 우리 마을 사업에는 이 정도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? 좋아요.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아낌없이 제안해 주세요.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.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동 지원, 공간 지원, 골목 지원으로 참여해 보는 건 어떤가?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는 마을 케어 사업도 있지. 마을 돌봄, 마을 나눔, 마을 관리로도 참가해 주게. 주민 주권이 강화되니 더 삶이 좋아졌어. 지방자치.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.